오늘 광복절 69주년인데 중국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베이징 연결합니다. 김상경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베이징입니다. 오늘 중국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1945년 일본이 항복한 오늘을 우리는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은 9월 3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일왕이 8월 15일에 항복선언을 했지만 정식으로 이 무조건 항복에 서명한 날이 9월 2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가 9월 3일부터 4일간을 경축일로 지정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쭉 9월 3일을 기념해 왔습니다. 예. 또 올해 이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9월 3일을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네네. 이런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중국의 각 기관이나 단위들은 기념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항전 유적지나 기념관을 찾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일본에 대해 파상적인 역사 공세 펼치는데 특히 그 전범들의 자백서 지금 45일 연속 공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3일부터 공개가 시작됐고 내일까지 그 45일 동안 계속되는 예정입니다. 그 내용이 어때요? 아주 끔찍한 내용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일본 일제 만행의 이 잔혹성과 끔찍함은 그동안 각종 기록문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부분 아닙니까? 우리 민족도 물론 심한 고초를 겪었던 게 당연한 거 역사적 사실이고요. 예, 예. 하지만 이 전범들의 고백을 통해서 직접 재구성된 이 온갖 만행 장면들을 들어보면 이 차원이 다른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포로를 제가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 포로를 인간 관역으로 사용했다. 참살된 중국인의 뇌를 약으로 만들어 먹었다. 아이고. 이렇게 하루 한 번씩 공개해온 일본 전범의 이 서면 자백서에는 이런 상상하기 어려운 참 입으로 담기 쉽지 않은 만행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예. 맨 처음에 공개됐던 관동군 육군 중장이었던 스즈키 K 군은 자백서에서 지시와 명령 등을 통해서 무려 5,470명의 중국인을 살해했다 이렇게 효과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백서에는 이 같은 민간인 살해는 기본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인관 관역이나 뇌 파먹기 외에도 유안부 모집, 또 아편 판매, 독가스, 세균탄 등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모아도 아마 새로운 역사서를 펼쳐드릴 정도입니다. 정말 끔찍하군요. 중국이 예. 이런 끔찍한 자료를 직접 공개하는 거 처음인데 일본에 대한 압박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1949년 신중국 수립 이후에 당시 랴오닝성 푸순하고 산시성 타이유엔 이런 등지에 구금돼 있던 일제의 전범 천여 명을 직접 취조했습니다. 그래서 한 3천여 권 정도에 달하는 이 분량의 자료를 축적했고요. 이를 중앙당한관에 보관해 왔습니다. 이 중앙당한관은 우리로 말하면 기록물 관리소 예. 기록물 보관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 중앙당한관에서 하루 한 편씩 공개하고 있는 내용은 지위가 비교적 높고 주상이 엄중한 45명의 이 고위급 일제 전범들이 한 그런 자백이거든요. 네. 이 한 300권 정도의 분량이 되는데 사료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으흠. 일단 처음 공개되는 구체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역사적이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그 내용이 중국 국내는 물론 다른 피해국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펴고 있는 대일본 역사공세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유용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일본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일본을 도덕적으로 허물어뜨리려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동참했으면 싶네요. 이런 운동에. 예. 자, 조금 다른 얘기 해볼까요?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 한국 방문 중인데 중국은 로마 교황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네, 중국은 헌법 36조, 중국 헌법 36조를 보면 종교 신앙에 관한 조항에서 인민에게는 종교 신앙의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 모두 있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예. 일견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 중국 당국의 원칙은 종교에서 외국 세력은 무조건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해가겠다 이런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것이 이제 자치, 자양, 자전이라는 이 이른바 삼자정책인데요. 예. 중국과 바티칸은 1951년에 이 마오쩌둥이 로마 교황대사를 홍콩으로 추방하는 이후에 공식적인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따라서 이후에 이제 중국의 천주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것은 중국 내 자체 조직인 이 천주교 애국회고 그리고 바티칸을 신봉하는 이 신자들은 지하에서 이 신앙을 지키는 지하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 중국 정부는 특히 이제 바티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주교를 임명하고 있는데 지난 2011년에 교황의 동의 없이 주교를 임명을 강행하면서 양측 간 갈등은 더 심각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프란치스 교황이 한국 방문하면서 그 중국 영공을 지나면서 중국 시진핑 주석 중국인들한테 축복 메시지 보냈잖아요. 혹시 좀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약간의 변화가 기대된다는 이런 관측들이 뭐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 정부는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 통해서 교황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바티칸과의 관계 개선에 시종일관 성의를 갖고 있고 이를 위해서 계속적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황의 메시지에 화답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 좀 의례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는 양측의 근본적인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데 그 이유를 보면 일단 중국에서 이 조직화된 종교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감시하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요. 또 한 가지 중국은 이 바티칸과 대화에 나서더라도 대만과의 이 바티칸이 관계 단절을 요구하게 될 텐데 이는 교황청으로서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관계에서는 사실 어려운 것이 이런 현실을 하겠습니다. 대만 문제가 또 끼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베이징의 김선경 특파원이었습니다.